테리의 헬로 토이 빠셔! 빠셔! 뭐지 빠셔? 헬로 친구들! 베리요!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쏙다운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오! 새로운 럭키박스가 나왔어요! 바로바로 메카드 럭키박스인데요. 이곳에 보면은 커닝 메카드, 공룡 메카드, 요괴 메카드! 세상에! 새로운 메카드가 나오나봐요!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럼 이 메카드 럭키박스와 베리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참!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슝! 친구들, 상자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특별한 메카드가 함께 들어있는 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상자보다 안이 더 궁금해요. 빨리 상자를 뜯어볼까요? 펑! 후! 상자를 뜯으니까 우리 터닝 메카드 장난감 우루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공룡 메카드 쏠쏠쏘로! 그리고 우리 요괴 메카드에서는 우리 미스터 문의 피규어!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으로는 뭐야? 에반이잖아! 어? 그런데 친구들 여기에는 마샤 메카드라고 써져 있어요! 마샤 메카드? 그렇다면 요괴 메카드 다음 나오는 메카드 시리즈가 마샤 메카드인가봐요! 마샤! 마샤! 뭐지 마샤? 마샤! 할 때는 옛날에 베리가 어렸을 때 쓰던 건데 마샤! 그런데 친구들 터닝 메카드, 공룡 메카드, 요괴 메카드 친구들도 나왔으니까 뜯어봐야겠죠? 터닝 메카드부터 상자를 빵! 브루스 안녕! 우루스를 팝업해볼까요? 오랜만에 외쳐보죠! 메카니말 고! 우! 역시 언제 봐도 터닝 메카드는 변신하는 게 짜릿하다니까요! 우루스 안녕! 어! 베리 오랜만이야! 친구들 안녕! 난 터닝 메카드의 우루스라고 해! 그래 우리 터닝 메카드를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하는 거야! 자 다음은 우리 공룡 메카드도 하나 둘 셋 팡! 싸우로 반가워! 이쪽은 우루스라고 해. 우루스 여기는 싸우로라고 해. 쏠쏠쏠쏠쏠 오마공룡 타이니 수원에 반가워. 싸우로랑 우루스랑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빨간색이네. 쏠쏠 싸우로도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럼 우리 요괴 메카드도 빵! 카리스마 터프 토끼 미스터 문! 미스터 문! 반가워! 여기는 우리 공룡 메카드 싸우로 터닝 메카드 우루스라고 해! 너는 요괴 메카드가 들림없군! 난 귀여운 토끼가 아니라고! 조심해 싸우로! 맞아! 이번엔 터닝 메카드, 공룡 메카드, 요괴 메카드에 이어서 새로 나오는 마샤 메카드 장난감이래! 신기하지? 뭐라고? 요괴 메카드에 이어서 나오는 새로운 메카드 시리즈라고? 어디 보자! 아니! 에반? 맞아! 에반이야! 나도 사실 처음 보는데 어떤 에반인지는 모르겠어! 그러고 보니 터닝 메카드에도 에반이 있고 공룡 메카드에는 에반이 있나? 공룡 메카드에는 에반이 없네요 친구들! 요괴 메카드에도 에반이 있고 마샤 메카드에도 에반이 있어요! 우루스도 볼래! 어? 저건 틀림없는 에반인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나찬이 아닌데? 어? 그러게! 나찬이 아니네? 근데 나찬이랑 비슷한 머리 색깔과 옷을 하고 있어. 이름이 뭘까 궁금한데? 못 참겠다! 빨리 상자를 뜯어볼게! 상자를 빵! 우와! 진짜 에반이다! 그런데 얘들아! 에반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놓으라고! 메카니멀의 영웅! 에반을 놓아라! 어? 메카니멀의 영웅? 그런데! 에반! 너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건 나와 분리된 파츠라고! 그것도 나의 일부야! 알겠어! 놔줄게! 오, 신기하다! 에반이 이렇게 터닝카처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이어져 있어요. 나를 처음 보는 것 같으니 소개해주지. 난 마샤 메카드에서 메카니멀의 영웅 에반이라고 해. 아니 터닝 메카드에서 나오는 에반이랑 같은데 저렇게 분리되는 건 처음이야! 그러게! 어떻게 하는 거지? 짠! 우리 설명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친구들! 여기를 보니까 터닝카, 메카니멀, 분리 파츠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는 터닝카, 그리고 앞부분이 분리 파츠, 에반이 메카니멀이래요. 나를 처음 보는 것 같으니 터닝카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오! 정말? 자, 얘들아 잠깐 넣어봐. 에반을 이렇게 그리고 분리된 파츠를 껴주면 우와! 에반 터닝카로 변신! 에반 터닝카 전부나 날 팝업시켜보라고! 그래도 돼?
팝업 시켜볼까요? 짜잔! 친구들, 우리 새로운 맥카드로 에반을 팝업 시킬 수 있는데, 신기한 게 예전에 터닝 맥카드 카드는 이렇게 직사각형, 그리고 공룡 맥카드 카드는 팔각형이었고요. 그리고 요괴 맥카드는 짜잔! 우리 터닝 맥카드 W랑 같은 모양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완전 새로운 원형 모양이에요. 딱지처럼 생겼죠? 짜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조금씩 조금씩 홈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의 홈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리 에반을 팝업하기 전에 첫 번째 빠샤메 카드 짠! 고스틴 포세이돈 스피어 블랙 50점! 우와 친구들, 고스틴이라는 또 터닝카가 있나봐요. 오, 너무 신기해! 그쵸? 그런데 친구들, 여기에는 무슨 마크가 있는데 이건 뭘까요? 그 옆에 있는 모양은 서클을 나타내는 거야. 지금 이 카드의 서클은 레드홀의 서클이군. 어? 레드홀의 서클이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 설명서를 보면 나와 있을 거야. 설명서? 어? 여기 있다! 서클! 여기 이렇게 서클을 보니까 블루랜드, 블랙미러, 레드홀, 도깨비단, 지구! 가 있는데요. 여기 있던 건 레드홀이라는 거지? 그렇지! 도깨비단 서클도 있다고. 세상에, 도깨비단? 그러면 두 번째 맥카드도 확인해볼까요? 짠! 흐리푼 프로스트 레드홀 40점! 새로 나오는 장난감들을 카드로 먼저 만나볼 수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무슨 모양인지 봅시다. 이 모양은 아마도 블루랜드! 블루랜드의 모양이에요. 서클이 짜잔. 오, 베리 조금만 해도 잘하는데? 하나를 알면 열 가지를 안다니 역시 장난감 박사야. 그렇지? 자, 그럼 세 번째 메카드. 오! 미리네다! 짜잔! 미리네 아쿠아에로 블루랜드 50점! 서클은 어디 보자. 지구? 아, 지구에 서클도 있구나. 지구도 있고 도깨비단도 있고 레드홀, 블루랜드, 블랙미러 이렇게 총 다섯 가지라니까. 그래,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미리네도 나온다니까 너무너무 반갑다. 그치, 우루사? 우루스! 우루스라고! 미리네? 어? 우리 터닝 메카드에서도 나왔던 그 친구 아니야? 아, 그렇구나. 빠샤 메카드에서도 나오는구나. 그러게, 너무 신기하다. 얼른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우르스도 만나보고 싶어. 이 카리스마 터프 토끼도 빠샤 메카드는 궁금하군. 베리, 여기서 더 신기한 거 보여줄까? 뭔데? 메카드끼리 연결을 할 수 있어. 아, 그래서 여기 있던 홈이 서로 연결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와, 신기하다. 그럼 나를 한번 팝업시켜볼래? 그래. 이걸로 팝업을 시켜보는 거지. 우와, 이렇게 새로운 메카드로 팝업을 시켜본다니. 마샤 메카드의 첫 팝업이라니 기대되는데? 다올! 어디 한번 팝업해보시지. 얼마나 멋있는지 보자고. 자, 그렇다면 마샤 메카드! 세상에, 봤어요 친구들? 이게 퐁 하면서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게 메카니멀이랑 분리퍼트랑 신기하다. 이런 거 가지고 놀라긴 이르다고. 나 한 번 더 팝업해볼래. 우와, 짱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오, 이거 조립하는 것도 진짜 신기해. 짜잔! 벌써 조립이 됐어요. 자, 한 번 더. 빠샤 맥컷! 오! 한 번 더. 빠샤 맥컷! 오른 손으로 빠샤 맥컷! 야! 베리, 아직 확인을 안 한 게 있다고. 오, 또 확인한 게 있어? 이렇게 신기한데? 내 속성을 확인 안 했잖아. 아, 맞다. 그럼 우리 빠샤메카드의 새로운 에반의 속성을 알아볼까요? 여기에 딱 있죠, 스티커가. 에반, 허리 좀 펴봐. 짜잔! 블랙미러 에반! 오, 에반이 블랙미러라니 뭔가 이상한걸? 우와, 에반이 이렇게 새로운 빠샤메카드로 돌아오다니. 잠깐! 우리 상자 뒤를 안 살펴봤어. 상자 뒤에는 이렇게 배틀하는 방법, 변신하는 방법, 그리고 지구, 블루랜드, 블랙미러, 레드홀, 도깨비단. 아까 친구들이랑 얘기했던 다섯 가지 서클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구에는 이 친구들이 있나봐요. 에반, 파이어버드, 카오루스, 산디바, 히어로드, 그리포스, 무오. 하라콘! 이번에도 엄청난 친구들이 나오겠는데요? 이번엔 새로운 메카드 럭키박스에서는 빠샤 메카드 친구들이 더 들어있다는 사실. 진짜? 난 오늘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어떡하지?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다른 럭키박스도 한번 보는 게 어때? 그래야겠어! 구하러 가야겠다! 고마워, 에바! 친구들, 오늘은 메카드 럭키박스의 새로운 메카드 빠샤 메카드 에반을 만나봤는데요. 친구들,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베리는 지금 다른 빠샤 메카드 친구들을 구하러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